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진도 팽목항과 광주 5.18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미안함과 그리움이 묻어난 추모 현장을 구영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붉은 상처로 얼룩진 세월호 선체가 서 있는 목포 신항. 앞에서 울지 마요. 304개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추모객들은 그리움과 미안함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날의 아픔과 상처와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참사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이름을 되새기는 추모객들은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많이 좀 슬프고요. 앞으로 저희 나라가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바랜 노란 리본과 깃발들. 세월호 희생자들이 무트로 돌아왔던 진도 팽목항에서도 추모 행사인 팽목 기억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 등 70여 명은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사고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추모 행사 광주 기억. 그날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꽃과 편지가 차곡차곡 분향소에 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려고 해서 좀 안심이 된 느낌도 있었지만 유가족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씀이 먼저일 것 같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인 경기도 안산의 추모식도 현장 중계돼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진상 규명에 안전 의식을 좀 더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9년. 추모 현장에서 울려 퍼진 노랫말처럼 지금도 우리의 기억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평군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을 두고 이는 필요하면 광주시 편입도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전라남도는 한평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면 전남의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등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평군의 광주 편입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력 기근을 겪었던 농가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일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싱그런 미나리를 거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줄지어 수확하다 보니 어느새 작업량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모두 베트남과 네팔에서 온 외국인들로 이 농가에서만 두 달 넘게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많은 보탬이 됐죠. 정말 이 계절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올해는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크게.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꼼꼼히 하우스를 둘러봅니다. 베트남에서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야무진 손길에 이번 농사는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농번기철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직접 가서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고. 올해 들어 전남 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모두 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본격화한 결과입니다. 지난해엔 1,700여 명 수준이었다면 올해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모두 4,000여 명으로 지난 2015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전남 각 시군이 이민자 가정과 연계하거나 외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체계적인 인력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요 한국 소야 예 시비 이해 소 돈바 이파코 파케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현장 관람이 순조롭지 못했던 지난 비엔날레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올해는 전통 수묵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 수묵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혼합을 시도했던 지난 2021년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다양한 전시 체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관람이 제한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온 오프라인을 통해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목표치인 3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세 번째 수묵 비엔날레는 답답했던 코로나의 굴레를 벗어나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로 치러집니다. 올해는 물드는 산, 멈춰 선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한국화의 중심 주제인 산수를 통해 동양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조명하고 산과 물의 철학을 재해석한 미술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10개국 1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6개 주 전시관과 3곳의 특별전시관, 11개 시군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K컬처 문화 콘텐츠 장이 될 것이며 특히 국내외 10개국 160여 명의 유명 작가가 참여해 수묵 비엔날레의 위상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원년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묵의 대중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 수묵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하고 수묵 패션쇼와 수묵 콘서트 등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예술인들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 예총, 미술 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참여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관광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묵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좀 실력으로 작품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지요. 세 번째 맞는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군 특수전 전단 UDT에서 군 생활을 함께한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무안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나 9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무안군 삼양읍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중림 분기점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광주광역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해외 자매 우호 도시와 광주 비엔날레 참여 국가 등 14개국 23개 도시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이어지는 베트남과 폴란드 등의 주한 외교사절과의 만남과 8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연맹기 인수를 위한 독일 베를린 방문 일정에서도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부지로 순천을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환영문을 통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전폭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정부나 우주 관련 기업과도 적극 협력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성공으로 이끌어 세계 7대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25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우주 발사체의 각단을 제작하고 기능을 점검하는 단 조립장을 순천에 설립하고 후속 사업을 위한 민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도 청산도에서 진행 중인 슬로 걷기 축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개막한 2023 슬로 걷기 축제는 주말 기준으로 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이른 아침 배편을 제외하고는 여객선도 모두 매진될 정도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슬로 걷기 축제는 봄봄봄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를 주제로 다음 달 7일까지 청산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호고속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 집회는 오늘 투쟁 결의 대회를 갖고 공동운수협정을 이유로 사측이 보유한 차량 대신 협정 차량을 40% 가까이 투입하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 삭감과 퇴사가 이어지고 있고 임금 체불도 3년째라며 사측이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투쟁결의대회에 이어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금호고속이 정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서해안과 동북권에 약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강수량은 서해안 지역 2에서 5mm, 동북권은 1mm 안팎이며 현재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광주 6도, 목포 8도 등 3도에서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 광주 23도, 목포 20도, 여수 18도 등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현재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특보는 내일 아침까지 발효될 예정입니다.